종이 친구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Yeah! 안녕하세요, 종이 친구들 진아쌤이에요. Yeah! 오늘은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짜잔 이런 아기 상어 접기를 해볼 거예요. Yeah! 너무 귀엽지 않나요? 선생님이 다이소에 갔다가 아기 상어 접기놀이라는 이런 게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한 장을 넘겨보면은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설명이 있고요. 또 색종이가 아기 상어부터 시작해서 우와 엄마, 아빠,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상어까지 모두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는 아기 상어 모양의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해요. 가운데를 보면은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싹둑싹둑 잘라달라는 절취선이에요. 여기를 한번 잘라볼게요. 선생님은 가위를 사용하기보다는 사실 반으로 접어서 자르는 게 더 편해서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잘 못하겠는 친구들은 가위로 깨끗하게 잘라주면 돼요. 반으로 접어서 그리고 한 번 더 뒤집어서 접어주고 그 다음엔 손으로 찢어줄 거예요. 근데 선생님처럼 하다가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찢길 수 있으니까요. 꼭 가위를 사용해 주세요. 자, 그리고 한쪽은 얼굴, 그 옆쪽은 아무것도 안 돼 있죠? 우리 얼굴을 먼저 접을 거라서 몸통 부분은 일단 옆으로 치워둘게요. 얼굴이 있는 종이를 들어서 자세히 보면요. 가운데 선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를 반으로 접어 달라는 표시거든요. 우리 한번 반으로 접어 볼게요. 그런데 우리 우선은 반으로 접기 위해서는 뒤로 뒤집어 줘야 돼요. 아랫부분을 위로 올려서 반으로 접어 주세요. 얼굴이 먼저 그려져 있어서 그런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다음에는요. 이렇게 사선으로 접을 거예요. 근데 사선으로 접을 때는요. 먼저 얼굴을 뒤로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자국을 내줄 거예요. 아랫부분을 들어서 윗부분으로 접을 건데요. 이렇게 다 접진 않고요. 자국만 살짝 여기 보면 표시들이 보이죠? 이렇게 자국만 살짝 내줘서 가운데 자국이 생긴 걸 보고 이렇게 사선으로 접을 거예요. 한번 같이 접어볼게요. 옆에 부분도 가운데 자국이 난 걸 기준으로 해서 비스듬하게 접어주세요. 우리 꾹꾹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돌려서 보면은 우와 이런 모양이 되어 있어요. 윗부분이 뾰족하죠? 이제는 가위가 필요해요. 여기 굵은 선이 있어요. 두 개. 굵은 선은 아까 처음에도 봤던 것처럼 우리 싹둑싹둑 자르는 선이에요. 여기도 가위로 한번 잘라볼 건데요. 친구들, 절대 한 번에 싹 자르는 게 아니라 표시가 나 있는 부분까지만 잘라보는 거예요.
여기 보이죠? 딱 표시가 난 부분까지만 잘랐어요. 그리고 옆부분도 똑같아요. 가위로 살짝. 이렇게 두 개 다 살짝 잘린 게 보이죠? 이제는 뒤로 뒤집어 주세요. 뾰족한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접어 달라는 거거든요.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비스듬하게 뾰족 접기. 그리고 옆에 부분도 한 번 더. 잘려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들어서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뾰족하게 뾰족 접기를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다 되었나요? 그러면 뒤로 다시 뒤집어 볼게요. 어머, 귀여운 아기 상어의 뿔이 생겼어요. 근데 이 얼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 상어가 아니죠. 여기 턱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접어줄 거예요. 뒤로 뒤집어서요. 여기 점선이 보이죠?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주면 짜잔! 이렇게 귀여운 아기 상어 얼굴이 완성되었어요. 예! 이제는 몸을 한번 접을 거예요. 아까 전에 남겨놨던 나머지 반 있죠? 이 부분이 몸 부분이에요. 여기 종이를 자세하게 보면은 가운데 사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점선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어 달라는 표시거든요. 우리 한번 접어 볼게요. 첫 번째는요. 먼저 뒤로 뒤집어서 이렇게 반을 접어 줄 거예요. 꾹꾹 눌러서 한번 접어 볼게요. 그리고 다시 펼쳐 주세요. 가운데 선이 하나가 생겼죠? 이제는 선생님처럼 아랫부분을 들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어 볼 거예요.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접어 주세요. 옆에 부분도 똑같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처럼 이런 모양이 되었나요? 선생님처럼 방향을 바꿔서 이 상태에서 뒤로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반으로 접어주게 되면은요. 이렇게 점선들이 보여야 돼요. 하나, 둘, 셋. 세 개의 점선이 있어요. 다시 펼쳐서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기 대각선 점선이 하나, 그리고 가운데 선이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서 반으로 접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점선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꼬리 접기를 할 건데요. 아랫부분을 살짝 들어서 맨 위에 있는 점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근데 선생님도 보이죠? 꼭 점선에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어요. 비슷하게만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중간에 또 선이 하나 보이죠? 이 선을 따라서 윗부분을 아래로 내려서 접어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아주 잘 봐줘야 돼요. 지금 이 꼬리 부분을 살짝 들게 되면은 공간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 공간에 손가락 하나를 쏙 넣어주세요. 그리고 접었던 꼬리 부분까지 손가락을 쏙쏙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벌려지게 되거든요. 벌려졌을 때 옆에 엄지로 꾹 누르면 이런 꼬리가 완성이 돼요. 가운데 부분에는 점선이 있어야 돼요.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더 보여줄게요. 아까 전에 위로 올려서 접고 아래로 내려서 접어서 이런 꼬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종이 사이에 손가락 하나를 넣어서 꼬리 부분까지 쏙쏙 넣은 상태로 벌려서 엄지로 꾹 눌러주면은 이런 꼬리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어요. 가운데 점선이 있죠? 이 점선을 따라서 위로 올려서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뒤로 뒤집을게요. 그러면 짜잔! 이런 몸통이 완성되었어요. 자, 우리 이제 몸통이랑 얼굴을 연결해봐요. 짜잔! 이렇게 얼굴과 몸통을 연결해주게 되면은 아기 상어가 완성되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두게 되면은 얼굴이랑 몸통이 자꾸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뒷부분에 풀로 붙여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함께 풀로 붙여볼게요. 뒤에 몸통 부분과 얼굴을 꾹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짜잔! 드디어 아기 상어 완성! 이제 나머지 아빠, 엄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상어들도 모두 접는 방법이 똑같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꼭 접어보세요.